고민이 해결됐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세 번째 키워드는 MBTI입니다. MBTI? 왜요? 팬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원래 MFP였어요. 그래요, MFP예요. 근데 정말 버라이티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ETP 말 그대로 ISTP가 됐거든요.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약간 다른 나로 살면서 작업을 요즘 다양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에픽 카페에서. 약간 제가 컨셉을 잡았나 봐요. 이게 너무 컨셉에 약간 잠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ISTP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야, 정말 변신의 귀재다. 어떻게 자기의 어떤 근본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아니, 그렇게 변하기도 하는구나.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러게요. 네. 그 마지막 P만 안 바뀌고 다 바뀐 건데 네. 어쨌든 즉흥적인 성향은 그대로인 거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그대로예요. 네, 이거 그러면은 좀 여행을 보통 이제 여기서 많이 갈리잖아요. 네. 여행 갈 때 좀 어떤 뭐 즉흥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팬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저번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전날에 애들을 모았어요. 뱀 애들만 갔거든요. 저 약간 여행을 그렇게 가는 편이어서 그 재미가 있지. 네. 저도 MFP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재미를 즐기는 스타일인데 네. 근데 이거 진짜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너무 이해 못하죠 다들. 근데 저는 진짜 여행의 묘미는 즉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가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갔어요. 그럼 네. 뭐 이렇게 새로운 길에 약간 신기한 게 보이면 글로 계속 빠져들어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숙소도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하게 잡은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재밌어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다가 또 괜찮은 아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쁨을 맞아요. 뭐 찾게 되고 네네. 자, 왠지 뭐 단풍 여행도 갑자기 즉흥적으로 다녀올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우리가 MBTI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MBTI별 말버릇이 있대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 처음 봐요. 자, MBTI별 말버릇이 뭐 ESTJ는 내가 할게, ESFJ는 됐어, ESTP는 뭐해 심심해, ESFP는 헐 대박. 이게 좀 생략하고요. 조금 전에 바뀌었다고 했던 ISTP가 네. 뭐 멘트가 굳이 이거예요. 요즘에 진짜 많이 달고 사는 말이에요. 아, 진짜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MFP와 약간 상극이에요. MFP가 이제 만약에 놀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써져 있네요. 만약에 제가 그거 되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이건 저는 MFP인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네가 저 길 가다가 5만 원 주면 뭐 할 거야? 이러면은 MFP는 그거에 대한 행복이 있어요. 상상을 하거든요. 전 MFP였기 때문에 그 재미를 알아요. 근데 요즘에 그 MFP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굳이? 진짜 많이 변했다. 굳이 그런 생각을 왜 해? 약간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저는 완전 MFP는 아닌가 봐요. 만약에. NTJ는 당연한 거 아니야. MFJ, ENFJ는 힘내 파이팅. ENTP는 왜 안 되는데? 뭐 이거. 그냥 INTP는 왜? 이거예요. INFP는 고마워 미안해. 아, 맞아요. 재밌네요. 네. 네. 자, 뭐 이렇게 공감들을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상황이 없었나 봐요. 네. MBTI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텐데. 예, 네, 그렇죠. 자, 내 내 MBTI 자신 있게 하나 외쳐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ISFP. ISFP? 아, 진짜? 이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 모르겠네요. 자, 우리 뭐 MBTI 얘기도 해봤고, 자 이제 형규 씨의 라이브 무대 들을 시간입니다.